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생겼을 땐 이동성,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과 불편감,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증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에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입속에 생길 수 있는 이 문제의 정체, 바로 치아 상실입니다. 네, 이번에는 치아 상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무엇보다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치료법이 좋은지 원장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여기서 진료 중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치아 상실,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치아 상실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를 잃는 것, 다시 말해서 치아가 빠졌거나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치아가 뭐 그렇게 쉽게 빠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치아를 잃게 만드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를 잃게 되는 원인에는 외상도 있지만 치주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보통 유년기에는 충치나 외상에 의한 치아 상실이 많은 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주질환에 의해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치아가 없는 건 보기에 안 좋을 뿐 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제외한 성인의 치아 개수는 28개잖아요. 그래서 각 치아마다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는 만큼 하나라도 치아를 상실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할 경우 옆치아 또는 위아래로 맞닿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치열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치아가 빠진 상태에서 잇몸뼈가 자극을 받지 못하면 서서히 다 소실되며 치조골까지 흡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전체 치열이 무너지고 교합이 틀어지면서 턱관절 장애나 얼굴 비대칭이 생길 수도 있죠. 아, 네.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군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 밀착해 있는데요. 치열이 망가지면 틈이 생기고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죠. 그러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상실한 치아의 빈 공간을 채우는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아가 빠진 위치나 골 상태, 뼈 상태, 주변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옆에 치아와 치아와를 연결하는 브릿지나 만약 전체 치아를 상실한 경우라면 틀니나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틀니의 경우는 약한 저장력과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생기고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잇몸뼈 퇴축이 쉬워집니다. 또한 전체 임플란트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많은 양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필요하므로 시술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높아지죠. 그래서 최근에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오, 저 처음 들어봤어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 어떤 치료예요? 디지털 풀아치 임플란트란 치아가 없는 무치아 환자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최소 4개나 5개, 6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수복해 전체적인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법입니다.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죠. 디지털 방식의 가이드를 이용해서 거의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고령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도 무리 없이 시술할 수 있고요. 사전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보철물을 시술 당일 바로 장착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다 보니 탈부착이 없어서 관리하기도 용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자연 치아와 비슷한 제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전신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더불어 상실된 치아로 인해 볼 꺼짐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치아 상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신 닥터 최강덕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상담소 MC 손은옥이었습니다.